오메가3 말고도 식스라는 게 있는 거죠, 그러니까? 네, 아까 현정 씨가 맛있는 김치볶음밥 만드셨는데 그때 네. 식용유 사용하셨죠? 네. 네, 맞아요. 식용유 이제 요리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오메가6에 해당합니다. 엄마? 네. 이 오메가6가 혈관을 수축한다거나 혈액 응고에 또 필요한 성분이기는 해요. 그런데 문제는 오메가3보다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우리 혈관 안에서 염증이라던가 또는 혈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혈관 건강을 이제 해칠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권장하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적정 비율은요. 1:4예요. 1:4. 네. 이게 문제가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던가 또 이게 기름기 있는 거, 뭐 식용유로 튀긴 거, 뭐 이런 것들 많이 먹다 보면 현대인들이 그거를 1:20까지도 먹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오메가 이제 3를 충분히 섭취해서 이 오메가 지방산의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. 이게 포인트입니다. 오메가 3보다는 오메가 6를 더 많이 먹어서 우리는 지금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네.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실험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. 네, 예. 잠시만요. 네. 네, 짜잔. 자, 지금 1:4니까 이 1이 오메가3. 예. 그리고 이 보라색 공이 오메가6. 1:4일 때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거예요. 예. 그래야 우리 몸이 이제 건강한데. 근데 우리가 치킨 먹죠. 또 저녁마다 튀김 이런 거 먹잖아요. 시켜서 먹기도 하고. 그 오메가6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. 균형이 무너져요. 네, 맞아요. 균형이 안 돼요. 무너지고. 안 됩니다. 자꾸 늘어지겠죠? 식스가 너무 많아지는 네. 거예요. 이제 자꾸 이 비열이, 어이구 깜짝이야. 이 비열이, 어이구 깜짝이야. 이 비열이, 어이구 깜짝이야. 이렇게 혈관이 터질 수도 있어요. 어머, 무서운데요, 진짜 이렇게 네. 보니까. 오메가3 결핍이 진짜 무서운 거군요, 그러니까. 네.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인들은 이 오메가 지방산의 균형이 너무 많이 깨져 있습니다. 그래서 오메가3 결핍 증상이 너무 심한 상태죠.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면 이렇게 오메가3를 더 추가해서 챙겨 드셔야 되는 겁니다. 네.